아, 이 앞에 있는 꽃은 네, 동이나물 꽃인데요. 동이나물은 보통 물가에 사는데 요 앞에가 물이 있긴 합니다. 예. 지금 뭐 거의 흙 위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바로 동이나물이죠. 예. 동이나물은 네, 곰치하고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먹으면은 네, 조금 독초죠, 그죠?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여기 또 동이나물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물가에서 자라는 네, 동이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꿍이에 바른 꽃이 하나 가지고 예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잎이 이렇게 보통은 한 개의 잎이 세 개씩 갈라져 가지고 소잎이 아홉 개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지만 이 아래 친구들도 예, 꿍이에 바른 꽃 예, 잎으로 보여요. 여러분께. 예쁜 예, 꽁이의 바람 꽃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꽁이의 바람 꽃 옆으로 이렇게 또 예, 예쁜 꽃은 예, 현호색이죠, 그죠? 예, 현호색도 잎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이렇게 솔잎처럼 가느다란 거는 예, 예전에는 댄잎 현호색이라고 그랬는데요. 현호색으로 통합됐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옛날 그 애기 현우색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바로 지금은 현우색으로 둘다 통합이 됐습니다. 현우색이었습니다. 예, 이 아래 잎이 이렇게 한 장씩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많죠, 그죠? 여기 바로 달래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래는 네, 산달래고 여기 잎이 이렇게 한 장씩 나오는 게 달래예요. 예, 달래는 꽃이 예, 암꽃, 수꽃 따로 피는 예, 암수땀폭이랍니다. 예, 옆에 달래 옆에 이렇게 잎이 달래보다는 좀 커요, 그죠? 좀 상대적으로, 그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데, 이거는 산작으로 보입니다. 예, 꽃은 없지만, 꽃이 없을 때 잎으로 알아보는 게 예, 고수죠, 그죠? 제가 고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여기에 예, 산작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그냥 뭐 어린 들풀만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친구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예, 그 꿀풀가에 줄기는 사과, 잎은 마주나기인 예, 벌깨 덩굴로 보입니다. 예, 벌깨 덩굴 옆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많이 갈라졌죠, 그죠? 이렇게 꽃은 흰색으로 피는데 이 친구는 예, 남산 제비꽃으로 보입니다. 남산 제비꽃은 그래도 그나마 제비꽃 중에서는 좀 알기 쉽죠, 그죠? 잎이 많이 갈라져서요. 예, 남산 제비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남산 제비꽃이 있고요. 이 친구는 잎이 이렇게 아주 깊게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심열이라 그러죠, 그죠? 첫열, 중열, 첫열 얕게 갈라지면 첫열, 중간까지 갈라지면 중열, 깊게 갈라지면 심열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투구꽃으로 동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투구꽃은 독초죠, 그죠? 예,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 사약의 재료로 썼습니다. 이번에 투구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앞에는 이 나무는 어린 나무인데요. 예, 이거는 예, 기륵나무로 보입니다. 예, 지금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대부분 나무들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건 일찍 나오는 거는 예, 기륵나무일 확률이 거의 높아요. 예, 여기 앞에 좀 당겨 보면은 여기 꿀선 이렇게 점돌이 점이 두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꿀샘 또는 밀선으로 부르는 건데 이게 벚나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장미과 벚나무 속인 예, 우리나라 자생 벚나무 예, 기륵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잎이 일찍 나옵니다. 예,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잎이 이렇게 깊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예, 투구꽃으로 동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구꽃 진범 좀 헷갈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투구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어린 나무도 있죠, 그죠? 이렇게 이 나무도 어린 나무고 이 앞에도 다 어린 나무들인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잎이 마주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화살나무, 뭐 회잎나무 이렇게 부르는데 혼잎나무를 이렇게 나물로 먹을 수가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회잎나무 또는 화살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잎이 돋아가지고 참 예쁘네요, 그죠? 일단 요거는 보면은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예요, 그죠? 그래서 방금 살펴본 기륵나무하고 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화살나무 또는 회잎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식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 앞에 있는 식물은 예, 국두소니까의 큰잎 갈퀴로 보입니다. 예, 입 앞쪽에 침이 막 보이죠, 그죠? 잎은 한 5장 정도가 돌려난 걸로 보이는데요. 덩굴선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께 예, 크니 갈키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쪽에 있는 식물은 예, 요거 잎이 보엽이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미나리 냉이로 보입니다. 예,
미나리 등에는 물가에 많이 사는데 여기 물가가 아닌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많죠, 그죠? 되게 이거 많죠, 그죠? 여기 이건 달래죠, 달래. 예, 달래는 아무것도 안 풍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기 뽑아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비늘 줄기가 있죠, 그죠? 꽃 타서도 지금 올라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달래요, 달래. 예, 여러분께 달래를 소개해드립니다. 잎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 암수도 안 포기입니다. 달래입니다. 예, 이 앞에도 예, 파릇파릇 예, 연두빛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잎들은 사실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 이름표가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그리 아직 예, 뛰어나진 않는데, 개불나무인데요. 개불나무는 인동가루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예요. 그죠? 그죠? 예, 지금 어렸을 때 올라오는 이 모습인데요. 이런 거는 참 관찰하기가 쉽지 않고, 이름표 없으면 거기가 이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도 잎이 이렇게 좀 일찍 올라오네요, 개불나무가. 예, 잎은 마주나기는 확실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인동가 친구들이 잎이 거의 다 마주나기죠, 그죠? 예, 여러분께 파릇파릇 연두빛 예, 개불나무를 소개해드립니다. 신봤다. 예, 이거는 예, 임금님 상에 진상했던 예, 오순이로 보입니다, 그죠? 아이고, 입자리에 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예, 어렸을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 이뻐고 저기 그 이름 알아내기가 참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한번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예, 어수리입니다. 예, 어수리 앞에 이렇게 달래 꽃이 폈습니다. 제가 암수 단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쁜 이렇게 한 장씩 나오고요, 그죠? 예, 여기 꽃이 여기 있어요, 그죠? 한번 땡겨 올게요. 암술머리 안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달래 암꽃이 되겠네요. 예, 여러분께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암수 단포기에 달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암꽃입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식물은 예,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는 예, 애기 똥풀입니다. 예, 애기 똥풀은 예, 잎을 자르면 노란색 유액이 나오죠, 그죠? 예, 제가 잘라볼 수는 없고, 예, 여러분 한번 동네 많으니까 한번 잘라보세요. 예, 노란색 유액이 나오는 애기 똥풀입니다. 예, 이 앞에도 예, 연두빛 예, 파릇파릇 잎이 새 잎이 돌아도 돋았는데요. 이것도 이 친구는 또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방금 그 개불나무도 마주나기였는데 이 친구도 이렇게 마주나기예요. 예, 그러면 예, 이 친구는 물풀의 나뭇가에 짚통나무로 한번 동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어렵지만 예, 제가 이 나무들이 계속 위치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짚통나무로 동정해볼게요. 이쁘죠, 새 잎이 나올 때, 그죠? 이럴 때는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관찰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제가 올해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잎은 마주나기, 물풀의 나뭇가에 짚통나무 올라오는 새순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 앞에 예, 제비꽃이 있네요, 그죠? 제비꽃은 확실한데, 예, 제비꽃 종류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털도 별로 없어 보이고 많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예, 잔털 제비꽃으로 동정해볼게요. 예, 제가 설명이 틀리면 여러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하얀 꽃으로 피는 제비꽃, 산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잔털 제비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예, 털이 좀 많잖아요, 그죠? 예, 둥근 털 제비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예, 땅바닥에 거의 뭐, 그,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다니는데요.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둥근, 그리고 암술머리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에요. 이렇게 갈고리 모양. 예. 둥근 털 제비꽃입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예, 미나리냉이죠, 그죠? 물가에 많이 자라는데, 미나리냉이는 예, 배춧가루, 하얀 꽃이 예, 네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꽃이 네 갈래로 갈라지는 것들이 다 배춧가인데요. 뭐, 냉이, 뭐, 그 다음에 그 이런 미나리냉이, 장대, 무, 배추, 이런 것들이 다 배춧감입니다. 배춧가입니다. 예, 미나리냉이입니다.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미나리냉이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 미나리냉이 이런 냉이 종류들은 다 우리 산나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또 산나물로 가능하죠, 그죠? 제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꽃들을 보려면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아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 꽃다지로 보입니다. 들풀 여러분 여기 좀 땡겨 볼게요. 이 친구도 노란
꽃이 네 갤러로 갈라졌잖아요. 그럼 이 친구 다 배춧가입니다. 예. 꽃다지입니다. 꽃다지는 사실 자세히 보면 잎에 별 모양의 털이 있어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예, 꽃다지입니다. 예, 꽃다지 옆에 이 식물, 아, 여러분 동네 가면은 쫙 깔렸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나 뜯어볼게요. 워낙 많아서. 이렇게. 여기에 그냥 잎이 좀만 당겨볼게요. 뭐 당겨보나 마나 이렇게 잎이 반쯤 접혀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이. 동글동글하죠. 그죠? 입자는 길고. 꽃말이죠. 꽃말이. 예, 지치과인데요. 여러분, 물망초 꽃의 축소판이라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 여러분 주위에 많으니까 제가 여기 가까이 있어도 여기 꽃다, 그러니까 꽃말이, 이 뒤에 꽃말이가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꽃말이 많으니까 올해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예, 꽃말이입니다. 예, 앞에 있는 친구는 줄기를 보니까 예, 자주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예, 점나도 나물로 동정을 한번 해볼게요. 녹색이면 예, 유럽 점나도 나물이고, 이렇게 아, 자수색이면은 예, 점나도 나물이랍니다. 친구들 다 이렇게 잎이 마주나기죠, 그죠? 예, 들풀들은 예, 이게 그 들풀들은 과가 예, 현삼과, 석주과, 꿀풀과가 대부분 다 잎이 마주나기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 셋 중에 하나는 거죠, 그죠? 줄기는 사각이면 줄기가 사각입니다, 이 친구는. 예. 줄기가 자주색인 예, 점나도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털도 많죠, 그죠? 뭐 털이야 워낙 많아서 많은 것들이 많아서 구별이 어렵지만 이 친구는 일단 잎이 마주나기입니다. 항상 나무든 풀이든 잎차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죠, 그죠? 식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예. 점나도 나물입니다. 아, 제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계속 식물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아, 이 친구 이렇게 이 친구들이죠. 예. 이렇게 잎이 많이 갈라진 건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는 예, 서양민들레로 보입니다. 예. 이 친구도 서양민들레, 이 친구도 서양민들레, 이 친구도 서양민들레인데, 이렇게 잎을 보면, 아, 잎이 아주 깊게 저기 심렬이고요. 방향이 땅속으로 이렇게 막, 요런 방향, 그죠? 요런 방향. 그죠? 예, 이거는 서양민들레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예, 다 이렇게 뭐, 잎이 둘레 여섯 장에 돌려놨는데요. 이거 줄기는 사각입니다. 이거는 예, 꼭두서니까에 갈키 덩굴로 동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뭐 어렵죠, 그죠? 이건 좀 작은 편이죠, 그죠? 예, 꼭두서니까에 갈키 덩굴로 동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어린 나무도 잎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잎이 세 개에 내지 한 다섯 개 정도 갈라져 있어요, 그죠? 이 친구의 까마귀 밤나무로 제가 동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나무입니다. 까마귀 밤나무입니다. 와, 이 앞에 연두빛, 예, 파릇파릇, 예, 일찍 잎이 올라왔는데요. 예, 이 친구들이 다 기름나무예요. 아, 기름나무들이 이렇게 다 앙상한 가지 있는 나무들 주위에 이렇게 잎이 일찍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온다. 예, 기름나무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우리 자연산 예, 벚나무, 예, 기름나무를 소개해드립니다. 파릇파릇합니다. 예, 이 앞에 어린 친구는 예, 어리지만 예, 지층계로 동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지층계는 이게 끝부분에 삼각형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지층계, 예, 나중에 엉겅퀴 같이 꽃이 피죠, 그죠? 예, 지층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 식물 소개 안 해드리면 섭섭할 것 같아요. 예, 쑥이죠, 쑥. 예, 예, 쑥이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쑥떡도 해먹고 쑥 버무리도 해먹는 예, 쑥이랍니다. 쑥이었습니다. 예, 이 앞에 잎이 다섯 개죠, 그죠? 다섯 개. 예, 가락지 나물입니다. 예, 손가락지, 예, 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락지 나물이었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풀은 예, 유럽 나도냉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올해는 예, 땅바닥에 깔린 예, 그 신초들을 예, 알아보는데 도전해보고 있는데요. 아, 뭐, 일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면은 예, 좀 물어봐가지고, 뭐에 물어봐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여러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뭐 아, 모르는 식물도 상당히 많답니다. 근데 올해는 예, 새로운 이런 식물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유럽 나도냉이입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식물은 예, 멜가치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입자리에 조금 날개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천마장 같은데 가면은 길바닥에 쫙 깔립니다. 나중에 예, 멜가치입니다. 지금 여기도 있지만은 천천히 가보면은 여기도 지금 막 멜가치가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예, 멜가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멜가치도 추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냉이는, 예, 황새냉이로 보입니다. 황새냉이, 좁쌀냉이 상당히 힘든데요. 그래도 한번 굳이 저도 참그두개 구분이 어렵던데, 이렇게 한번 보면 좀 땡겨보겠습니다. 잎이 그래도 동글동글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예, 황새냉이로 일단 동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더 해봐야 된답니다. 황새냉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쫙 깔려있는 게 삽입국 하나 이렇게요. 비 여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인데 또 갈라지네,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인데 또 갈라집니다, 이렇게. 예. 어렸을 때 잎으로 보는, 예, 삽입국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조금 더 자라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아이고, 이런 모습. 예, 삽입국화입니다. 예, 앞에 있는 식물은, 예, 새뜨기죠, 그죠? 새뜨기도 그 녹색 잎이 있고 이렇게 생식경 또는 포자경이 있는데 이거는, 예, 포자경입니다. 포자경, 생식경 같은 말인데 이게 새뜨기 생식경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예, 돌나무죠, 그죠? 예, 우리 어머님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물김치를 맛있게 담가 주셨는데 정겨운, 예, 돌나물입니다. 돌나무는 사실 이렇게 보면 더 잘하면 잎이 한세 개로 돌려나는데 꽃도 그 별꽃처럼 노란색으로 피죠, 그죠? 예. 여러분께 정겨운, 네, 돌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연못, 예, 물 위에 이렇게 파르르게 예쁘게 참 올라왔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렇게 주맥이 이렇게 하나를 당겨보겠습니다. 가운데 주맥이 도드라지게 보이죠? 앞뒤로, 그죠? 앞쪽이 이렇게, 뒤쪽은 없는데, 앞쪽에 주맥이 하나 도드라지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예, 창포로 동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창포는 천남성과죠, 그죠? 예, 꽃창포는, 예, 붓꽃가지만, 예, 창포는, 예, 천남성과랍니다. 아래쪽에 이런 손가락 길이만한, 예, 그 꽃이 달립니다. 예, 천남성과의 창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5월 단오 때그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창포예요. 어렸을 때 모습도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특징은 가운데 저기 주맥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왔다. 보이죠? 예. 창포입니다. 이 앞에 노란색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지금 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일단 이렇게 보니까, 겨울 눈을 보니까 마주나기죠, 그죠? 예. 이 친구는 물풀의 나뭇가예요. 예, 영춘화입니다. 예. 여러분께 물풀의 나뭇가의 노란색 예쁜 꽃, 예, 영춘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부채를 닮았다 그래서 이게 부채가 부채 모양에서 미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죠? 이게 뭐 개나리하고 비슷한데 흰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물풀의 나뭇가입니다. 예, 이렇게 식물은 이렇게 또 보면 잎차례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마주나기인 걸알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잎을 보면 항상. 식물을 볼 때는 나무든 풀이든 잎차례를 먼저 봐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예. 너무 예쁜, 네. 저 끝까지 다 미선나무예요. 우리나라 특산식물, 예, 특산식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예, 이런 귀한 우리나라 나무, 예, 미선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름도 예쁘고, 예, 꽃도 예쁜, 예, 미선나무입니다. 예, 미선나무 아래에 이렇게 이런 또 풀이 있습니다. 색깔이 이런 모습인데요. 잎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세 개가 또 갈라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잎이 하나, 세 개인데 세 개로 와서 또세 개로 갈라지는 이런 형식인데요. 이게 무슨 식물일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좀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몰라도 도전합니다. 미선나무 꽃이 지금 흐드러지게 피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식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 친구예요. 예, 이 친구인데.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있네, 그죠? 예, 연복초입니다. 연복초는, 예, 360도로 꽃이 4송이가 피고, 그것도 맨 위쪽에 하나가 피는데요. 제가 이꽃 가장, 우리나라 꽃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 같아요, 꽃이. 이게 지금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좀 당겨볼게요. 이게 하나, 둘, 셋, 네개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 꽃이 하나 피는데, 5개가 피는데, 아주 신기한 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 되시면 연복초 꼭 한번 만나보세요. 아주 꽃이 너무 신기하답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연복초입니다. 예,
여기 그 연복초 옆에 이렇게 뭐 잎이 좀 이렇게 만져보니까 예 여러 개서 달래 올라왔는데 이게 산달래네 이렇게 산달래네요. 예 달래는 아까 잎이 이렇게 한 장씩 올랐는데 산달래 이렇게 좀 뭉쳐서 올라오죠 그죠? 제가 하나만 살짝 뜯어서 맛을 보니까 달래 맛이 납니다. 예, 여러분께 요거는 산달래죠 그죠? 틀리죠 그죠? 조금 산달래는 꽃이 이제 양성화로 피죠 그죠? 그거는 이제 산달래예요. 예, 여러분께 산달래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이거 여러분 군침 도시죠, 그죠? 매운맛이 조금 전해옵니다. 예, 산달래입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산달래죠, 그죠? 예,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이 아래쪽에 비늘줄기 보이시죠, 그죠? 이게 뿌리도 보이고, 이게 비늘줄기고, 이게 뿌리예요, 그죠? 이게 바로 산달래예요. 산달래는 만져보니까 뭐 조금 각이 있긴 하지만 거의 원형처럼 뭐 사각 뭐 같은 원형 이런 종류 같아요. 조금 각이진 원형 같아요. 예. 여러분께 오 산달래 달래장 해보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산달래입니다. 제가 갑자기 나물 전도사로 변했습니다. 예. 산달래입니다. 군침 돌죠? 예. 이 앞에 잎은 제가 볼 때는 꽁기에 바른 꽃 잎으로 보여요. 이렇게. 세 개인데, 뭐, 이런 모습도 있고, 잎이 변화가 좀 심하네요. 이렇게. 꽃이 진 후에는.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인데요. 얘, 뭐, 지금 구부려지고 있고, 이게 다 꽁기에 바른 꽃 잎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잎이 변화가 좀 심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꽃이 진 후에는. 그래도 보통은 이렇게 세 개로 많이 갈라지죠. 예, 요거는, 예, 꽁기에 바른 꽃 잎으로 동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예, 이 친구, 예, 소리쟁이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좀 길쭉한 건 소리쟁이, 이렇게 좀 폭이 넓으면은, 예, 돌소리쟁이인데요. 이 친구는, 예, 소리쟁이로 동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앞에 있는 친구는, 예, 잎이 이렇게 세 장씩, 그죠? 세 장인데, 잎이 좀 반질반질해요, 그죠? 줄기는, 예, 잎자루는 둥근 형태인데, 파두둑나물로 동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우리 파두둑나물, 우리가 참나물로 먹는 게 식당 가면 나오잖아요. 그게 다 파두둑나물이죠, 그죠? 파두둑나물로 동정 해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막 그냥 많이 있어요, 그죠? 몰려 있어요, 그죠? 이 친구는 잎이 이렇게 세 개죠, 그죠? 세 개. 삼출엽인데 털도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좀 분할도 시작하는데 이렇게 좀더 분할, 이제 내장이 돼버렸죠, 그죠? 네 개, 그죠? 이렇게 분할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벤딸기입니다. 여러분께. 잎이 좀 많이 분할을 하는, 삼출엽이 기본이지만, 잎이 분할을 많이 하는, 예, 벤딸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벤딸기는, 기는 줄기가 있어서, 이렇게 몰려납니다. 이렇게 쭉, 그죠? 예, 벤딸기입니다. 아, 미선나무 너무 예쁩니다. 그 아래쪽에도 또이 미모, 미선나무만큼, 예, 미모라는 풀이 또 있죠, 그죠? 아이고, 이거 제가 지금 옆에 찍어서 요거죠, 그죠? 땡겨보겠습니다. 예, 꽁기에 바른 꽃이죠, 그죠? 꽁기에 바른 꽃인데, 잎이 이렇게, 그죠? 소엽이 하나, 둘, 셋, 제가 맨날 3, 4분 구라고 말씀드리는 이 꽃입니다. 예. 요거는 꽃받침이고, 예, 퇴화된 꽃잎은 없고요. 안쪽에 암술, 가운데가 수술이에요. 예, 요게 바로, 예, 꽁기에 바른 꽃이네요. 여러분께, 꽁기에 바른 꽃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꽁기에 바른 꽃, 아래쪽에 이런 잎들도 다 꽁기에 바른 꽃 잎이에요. 예, 진 후에 이제 꽁기에 바른 꽃 잎이 이렇게 좀 자주색으로 변하네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죠? 이런 것도 관찰해보면 좋죠, 그죠? 예, 소엽이 3, 4분 9인, 예, 꽁기에 바른 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흰 꽃이 피었죠, 그죠? 예, 흰 꽃인데, 이렇게 꽃이 네 갈래로 갈라지죠, 그죠? 예, 이거는 예, 냉이로 보입니다, 그죠? 일단 냉입니다, 이렇게. 그거는 배춧가입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하나가 네 개로 갈라졌다. 그럼 옛날에는 뭐 십자가과로 불렀는데 현재는 배춧가로 통일이 됐습니다. 배춧가입니다. 예, 여러분께 냉이를 소개해드립니다. 냉이 우리 된장국 끓일 때 넣으면 참 맛있는데. 예, 아유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작은 풀을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산나물 기억이 많이 나네요. 예, 냉이입니다. 예, 여러분, 뭐, 냉이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냉이는 이렇게 뿌리 하나가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 뿌리채 우리가 저기 그 된장국에 넣잖아요, 그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하나가 길게 나옵니다. 예, 특징이. 예, 냉이입니다. 냉이 뿌리도 보고, 꽃도 보고, 오늘 뭐,
예, 냉이 실컷 봅니다. 예. 아, 이게 산나물 때 들어가야 가야 될 것 같아요. 냉이입니다. 예, 이게 아주 어렸을 때 잎이지만, 네, 예, 이거는 개망초로 볼게요. 개망초. 예. 개망초는 잎이 좀 둥근 형태입니다. 이렇게. 망초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인데, 개망초로 등장해 볼게요. 아, 제가 또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식물은, 예, 큰 개브랄플로 보여요. 그죠? 아, 예, 참 어렵죠. 이제 잎들이. 근데 어느 순간 잠깐 보다 보니까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예, 큰 개브랄플로 등장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식물은, 예, 위에서 보면 꽃 같아요. 그죠? 풀이. 겨루기 자리로 등장 한번 해 볼게요. 예. 여러분께, 예, 이런 상태 볼게요. 이런 모습. 예, 벼룩이 자리로 등장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어린 친구도, 이거는, 예, 별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친구도 잎이 이렇게 마주나게, 그죠? 예, 석주과의, 예, 별꽃인데요. 요 잎을 하나만 뜯어볼게요. 예, 잡초로 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뜯어도 뭐 크게, 예,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잎은 마주나게, 그죠? 이거는 예, 석주과의 별꽃으로 등장해 볼게요.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예, 제가 상당히 확대를 했는데요. 질경이로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질경이로 등장해 보겠습니다. 예, 이 친구는, 예, 요 부분이 그래도 조금 둥근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 뽀리뱅이로 한번 등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잎이 상당히 적은데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뽀리뱅이로 등장해 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친구는, 예, 이렇게 잎이 일단 마주나게, 그죠? 마주나게 잎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긴 형태, 이렇게, 그죠? 요거는, 예, 벼룩 나물로 동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 참 어렵네, 그죠? 예, 그냥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예, 예, 벼룩 나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잎이 조금 더 자라네. 저기 그 큰 개브랄풀이네요. 큰 개브랄풀 잎은 이게 마주나게죠, 그죠? 항상. 마주나기는 딱 세 가지죠. 꿀풀과, 석주과, 현상과. 예, 그게 대부분 다, 예, 그 들풀들의 그 잎이 마주나기입니다. 저는 큰 개브랄풀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왼쪽이 달래, 오른쪽이 산달래 비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비슷비슷해서 힘든데요. 완전히 이거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얘는 얼핏 보면 둥근 것처럼 보여요. 그죠? 얘는 완전히 접혀있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좀 접혀주고, 이게 달래고 산달래입니다. 여러분께 달래와 산달래 비교키로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달래는 잠깐만요. 뒤를 보니까 줄이 있네, 그죠? 그죠? 뒷면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달래는 뒤에로 보니까 줄이 있어요. 그죠? 금방 알아보겠네, 그죠? 이렇게 뒷면을 보면 얘는 뭐 큰 줄이 없어요, 그죠? 그냥 짧게 더 당겨볼까요? 얘도 줄이 있는데, 얘는 줄이 훨씬 많아요. 그죠?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달래네요. 예. 왼쪽 달래, 오른쪽 산달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달래는 암수 한 포기, 예, 산달래는, 예, 암수 한 포기입니다. 비교해봤습니다. 예, 오늘이 3월 30일 목요일인데요. 예, 이렇게 주변에 나무들은 이상한 가지만 보이는데,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온 거는 일찍 올라오는, 예, 기룩나무입니다. 예, 우리 자생벚나무인데 이렇게 잎이 새싹이 이렇게 빨리 올라와요. 예, 여러분께 예쁜, 예, 기룩나무 새싹 보여드리면서 오늘 땅바닥을 많이 기었는데 예, 들풀, 예, 예, 식물 탐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